자, 42번. 함수 f(x)는 절대값의 x제곱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8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x-8이래. g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맞죠? g의 최소를 구하란다. 뭘 구하라고? g의 최소를 구하래. 소정이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저 앞에 거 없어.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어? 뭐 해야 돼? 어? 인형아 뭐 해야 돼? 흥주 뭐 해야 돼? 그렇죠. 나이스. 리본을 쳐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게 별것도 아닌 생각 같지, 니네. 니네가 킬러 문제를 접했을 때 생각을 못 한다고.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소정이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어? 크게 얘기하세요. G0은 0이야.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G 프라임 X는 FX야. 이해하지? 그죠? 그럼 이제 리본 그래프 그릴 준비가 다돼 있네. 맞죠? 그러면 도함수가 FX인 거잖아, 지금. 맞죠? 우리 이 새끼 그려야 되겠네. 맞죠? 이 새끼 그리자. 어? 소정이 이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나눠서? 잘했어. 자, 그래서 나눠보자. X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을 때 1하고 8 사이에 있으면 쟤는 X제곱에 마이너스 8X 이래야 되는 거 맞냐? 미친 거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 이래야 되네. 10X. 아, 플러스 10X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2 이래야 되네.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 또는 아니냐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6이네. 그죠? 쏘리. X가 1보다 작아 또는 X가 8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에 이거 얼마야? 위에 마이너스 X가 정신 새끼 양수적이냐? X제곱에 마이너스 8X 이런 거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 뭐해? 그려야지. 그죠? 자, 그리면 하나는 2하고 8이지? 맞아, 안 맞아? 2하고 8이죠? 근데 1하고 8 사이니까, 1하고 8 사이지? 1하고 8 사이니까, 요렇게만 그려지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하고 8이네? 맞죠? 0하고 8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얘가 이어진다는 거 확실해? 어? 얘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야? 아닌데? 시간 낭비죠? 1 넣어본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알겠지? 자, 이 새끼가 뭐야? 연속이지? 얘도 연속이지? 맞아? 연속끼리 복구면 연속이라고 배웠지? 이해했어요? 어? 연속끼리 복구면 연속이야. 공부를 잘하는 새끼라면 여기다가 힘줘서 공부할 거야, 분명히. 알겠죠? 못하는 애들이나 저 답만 쫓아가는 거지. 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놓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알겠냐? 어? 자, 그럼 이러네.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 그림 어떻게 그려?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증가네. 이해해야 돼요. 문제에서 범위가 있지, X가. 0에서 8인가? 맞아? 0에서 8이죠. 그럼 여기가 0이지? 여기가 8이잖아. 여기까지 최소는, 이 새끼가 최소네.
맞아. 이거 최소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면? G2가 최소네. G2가 최소인 거니까 0에서 2까지 F잖아. 맞죠? 그럼 0에서 1까지는 냈으면 되지. 이해하노 안하노? X제곱 마이너스 8X 이해하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2 덧붙이면 답이야. 이해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최소값을 이거 얘기해봐. 최소값을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어? 뭐라고? 이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뭐 한 거야? 어? 2에서 최소네? 그래서 2 집어넣은 거야. 맞지? 어,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저 최고 값을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G2를 구하는 과정을, 알겠지? 최소를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고. 일단 보면 G0은 0이지. 맞아요? G0은 0이니까 여기가 X축 맞아? 이해 안 해? 그러면 이 면적만큼 감소한다 했어 안 했어? 그러니 내가 이 면적을 구해도 되겠네라는 생각도 가능한 생각인 거지, 최소 값을 구하는데. 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적분쳐서 면적 구하면 되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적분쳐서 면적 구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이해 안 해? 알겠지? 이해 되죠? 어? 공부를 잘하는 새끼면 분명히 이거 힘줘서 생각을 할 거야. 알겠죠? 이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해주거든. 알겠노? 어? 나중에 내가 킬러 이렇게 풀고 놀리지나 마. 킬러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접근을 하려면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계속.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니네가 막상 풀려면 머릿속에서 안 나오잖아. 이해해? 계속 보라고, 계속. 알겠죠? 자기가 대학을 가는데, 자, 5분만.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어. 자기가 생기부가 좋 같아. 알겠지? 자기가 생기부가 좋 같으면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면 돼요. 논술 전형은 생기부가 반영이 안 돼요. 내신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되게 실질 반영률은요, 엄청 없어요. 논술 한 문항은 20, 30점이기 때문에, 맞지? 거기서 한 5점 받으면 1등급도 이겨요. 알겠죠? 그런데 이 논술 문항이라는 게, 여기 문과도 있겠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어? 나랑 하는 게 논술 대비야 그냥. 연고대 갈 거 아니면. 알겠죠? 어? 이 논술 전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고. 물론 최저 있는 데를 쓸 거야. 알겠죠? 최저 있는 데. 그럼 내가 여기 최저를 맞춰. 그럼 내가 이 최저 점수로 그 대학을 간다, 못 간다? 당연히 못 가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수학 열심히들 하라고. 나는 또 하나의 전형이니까 많이 뽑아요. 적게 뽑자. 다시 7번. 자, GX는요, FX에 더하기 F에 마이너스 X네.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와 항상 같은 것은, 그죠? 항상 같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 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요 새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문제에 등장하는 함수가 무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죄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새끼가 무슨 함수인지 알아요? 우함수인지 알죠? 저 새끼가 우함수인 이유가 뭐예요? 서훈이. 그렇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안 변해요. 그러면 그 함수는 우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함수는 우함수예요. 따라서 gx는 우함수예요. 이해되지? 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보면
이런 걸 함수방정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이런 새끼를 함수방정식이라 그래요. 이 함수방정식은 선생님 킬러 주제예요. 나중에 킬러 수업할 때 하루에 온전 하루 온전히 저 수업만 해요. 알겠죠? 이건 쉬운 거예요. 이해했죠? 함수방정식과 적분 문제는 함수방정식과 적분 문제는 이 방정식을 그대로 적분친다야. 알겠죠? 함수방정식과 적분 문제는 이쪽을 그 온전히 적분친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적분을 치는데 정적분이니까 그죠? 이것도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 적분 구간. 알겠죠? 적분 구간은요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이해해요? 그래서 저 새끼를요 그대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칩니다. gx죠. 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고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예요. 이해하노? 이해하지? 알겠어? 그대로 적분 쳤잖아.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니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고 예근은 뭘 해야 되죠?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야? 양승주 승빈이 기억나요? 상준이 기억나? 내가 얘기하면 또 아 이럴 거예요. 민혁이 기억나요? 너 저기 얘기해 그래. 마이너스 x 를 브라보. 피적분 함수는요 무조건 fx로 바꾼다고. 알겠죠? 물론 다른 생각도 가능한데 이 함수는 현재 상태로 알겠죠? 피적분 함수를 무조건 뭐로 바꾼다고? fx로 바꾼다고. 알겠지? 그게 우선시 되는데 이 문제 안에서 다른 걸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봐봐.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알겠죠? 이 f-x는 fx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f-x는 fx를 무슨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알겠죠? 네. 자, 짜란. 이게 fx라고 칩시다. 그럼 y축 대칭한 이게 f-x죠. 이해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치래잖아. 이해하노? 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치래요. 그러면 이 새끼 이면적 하고 갔네. 상식적으로 이해하죠? 맞잖아. 니네가 이렇게 그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은 뭐예요? 같은 거죠. 이해했어? 자, 그리고 이 새끼가 무슨 함수인 거 아까 알았지? 우함수인 거 알았으니까 쟤는 2 곱하기 0에서 1까지 gx dx 이래 되죠. 이해하냐 안 하냐? 이해하죠? 둘이 같은 거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얘가 얘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어. 내신 대비가 곧 수능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들어서 너네 걸로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 수능 때 또 해줄 거니까 편해지겠죠? 알겠노? 되지?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봐봐. 여기서 이 새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죠. 맞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예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x를 제입하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1? 요거 잠깐만. 이렇게 되고 그냥 fx dx로 바뀌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떻게 될 건지 난 생각을 해봐. 이 구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대로 끝.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똑같이. 자, 봐봐. 이게 y축인데 이게 f-x예요. 맞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이해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피적분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피적분 함수를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피적분 함수가? 그러면 이 새끼랑 면적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이해하노 안 하노?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바로 봐서 둘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둘 대칭을 시켜서 쳐다볼 수도 있어요. 되냐 안 되냐? 알겠어? 어? 양승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
구간이 꼭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맞지? 자, 보세요. 자,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F예요. 맞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칩시다. Y축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게 F-X죠. 이해했어? 그러면 쟤를 내가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면 이면적이랑 이면적 같은 거 아니야? 이해하면 안 하면 내가 그럼 써볼게. 식으로 봐봐.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fxdx1에 되죠. 맞냐?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넘어가죠. 무슨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했네. 그럼 이 새끼 y축 대칭해서 아래로 당기면 되네. 이 새끼 y축 대칭해서 위로 당기면 되죠. 이해해 안 해?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하지? 써먹을 거야, 써먹을 거야, 대칭. 알겠지? 그런 생각들이 가능해져요. 됐냐? 이 대칭에 대한 생각은 한 번씩은 꼭 연습 좀 하세요. 어? 뭐 내신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 그것만 대비하는 건 아니니까. 또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인가? 48번이에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는 얼마야? 3이래요. 알겠죠? 3. F의 x-1은 F의 x-1 fx-1 빼기 fx는 맞죠? 6x제곱 6x제곱에 4x 더하기 3 이렇대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fx dx를 구하래요. 일단 앞에 거 맨 앞에 거 보면 우함수 기함수인지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죠? 몰라요 지금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보는 끊겨요. 더 이상 없죠. 이해하지?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다현아,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했죠, 선생님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항준이. 그렇죠. 이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이게 gx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함수 방정식이. 근데 함수 방정식과 뭐죠? 적분이네. 예. 그럼 이 새끼 무조건 뭐 한다고? 적분 친다고. 이해되죠? 그럼 적분 구간이 있어야 되지? 적분 구간은 보여주고 있다고. 불중하네요. 알겠죠? 이제 실력이 늘면 둘 중에 뭔지가 바로 보이는데 실력이 안 되면 둘 다 해가지고 어떡해. 이해해요? 어? 자, 보세요. 지금 너네가 풀고 있는 거는요 학교 기출에 나왔던 걸로 모아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로 알겠죠? 네. 자, 보세요. 자, 0에서 1로 잡았어요. 0에서 1까지 f의 x-1이죠 더하기 빼기죠? 빼기 0에서 1까지 fx예요. 0에서 1까지 6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3. 인정해 안 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A라고 잠깐 놓을게요. 일단 너네가 하세요. 이해하지? 자, 이거 보면은 뭐 하고 싶은지 생각 들어요? 이제 들어? 승빈이 보여? 방금 47번 문제 풀 때 얘기한 거야. 피적분 함수는요 fx로 다루라고. 알겠어? 피적분 함수는 fx로 다루라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x 플러스 1 대입하라고.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빼기 1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적분이라는 건 면적이니까 면적값이 안 변하려면 구간도 같이 이동해주면 되잖아. 이해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제가 fx dx가 되고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fx dx가 되죠. 이 새끼가 a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안 해요? 다 푸는 거 보여요 이제? 구하라는 게 뭐야? 이 새끼지? 다 푼 거 보여요 이제? 어? 보이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보인다며. 민혁이 뭐가 보여?
다 풀었다면 이제 지금 이거 이용해서 이거 만들어냈고 그지? 이거 쳐다봐야죠. 내가 안 쓴 조건이 뭐야? 이 새끼 안 썼잖아. 이해 안 해요? 그럼 저거 두 개 이용해서 이 새끼 구할 수 있냐고. 구할 수 있죠. 이 값을 x라 놓고 이 값을 y라 놓으면 x 빼기 y가 얼마죠? a네. 저 새끼는 x 더하기 y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게 3이네. 그러면 둘이 x 없애면 되네. 이해하죠? 너 이해 돼? A부터 C까지 절대값의 f'x dx 이 새끼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A죠.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 맞냐? 이해하죠? 이게 fx예요. fx 이게 fx고 이게 3이고 문제에서 준 조건이 fc에서 그죠? fa랑 fc랑 더하면 얼마래요? fa랑 fc랑 더하면 15래요. 15. 알겠죠? 네, 다른 조건들은 그래프로 다 나와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뭐야? 절대값 적분이네요. 그지? 절대값 적분이에요. 그지? 그럼 절대값 적분의 철칙이 뭐예요? 구간 나누죠. 철칙이에요. 맞죠? 절대값 적분의 철칙. 구간을 나누세요. 구간을 나누면 돌기 시작을 해요. A부터 어디까지? 양수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라는 건, 도함수라는 건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 0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속선들 음수잖아 실제로. 그지? 그러니까 빼기 달고 나오자. f' 이해하죠? 그 다음에 b부터 어디까지? c까지는 양수네. 그럼 f 양수 달고 나오죠. 그럼 쟤는 쓰면 fa 마이너스 fb 아니에요? 맞아? 저 뒤에 거는 fc에서 fb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 안 해? 근데 fb가 3이래매. fb가 3이래매.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15잖아. 그럼 15에서 6 빼면 얼마야? 2죠. 이해했어? 이해했지?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가능해져요. 나 보세요. 이게 뭐죠? 도함수 정적분이죠. 내가 도함수 정적분은 뭐라 그랬어? 민혁이. 도함수 정적분은 뭐라 그랬지? 어? 양승주, 도함수 정적분은 뭐라 그랬죠? 본함수의 함수값 차예요. 알겠죠? 본함수의 함수값 차잖아, 도함수 정적분. 이해해요? 맞죠? 근데 하필 절대값이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증감이 반복되는 부분을 다 잘라버리세요. 얘하고 얘는 적분 구간인 거고 증감이 반복되는, 바뀌는 부분이 이 지점이죠. 이해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차, 이렇게 뺀 게 이 새끼 맞죠? 이해해야 돼. 양수로만 바꿔버리면 돼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너 이해했어? FA 빼기 FB잖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FC 빼기 FB잖아. 이해하죠? 어.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는 값이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절대값 있을 때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알겠지? 이게 F야. 여기가 A부터 B, A부터 B, F'. 뭐가 돼요? 그냥 이거 절대값 안 썼죠? 그러면 그냥 어디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함수값에 차라고 그냥. 이해해? 한 줄 안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봐.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이 씌워져서 어떻게 하라고? 자르라고 이렇게. 이런 지점을. 알겠죠? 그리고 다 양수로 바꾸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다 더해버리면 답이라고. 알겠어? 이해하죠? 선생님, 이걸 왜 이걸 하고 위에 하고 지랄이세요?
킬러 문제 풀 때 봐봐. 알겠죠? 킬러 문제 풀 때, 킬러 문제 풀 때 저게 이대로 풀리나 해보라고 내가. 알겠지? 어? 너 이해했어 이제? 네.